된 사람이 아닌 가슴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강사 김정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날이 덥다고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지침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요.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짜증이라는 게 또 같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족님들 항상 잘 상쾌하다 보면은 행복은 덤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자, 오늘은 덥지만 자, 우리 오프닝으로 우리 몸을 한번 푸는데 팔굽체조를 하면서 우리 몸을 릴렉스하게 한번 풀어보는데 앉아서도 하실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우리 손에 힘 빼시고 자, 한번 털어보실게요. 자, 우리 구량을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목소리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 반짝을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세요. 털고 돌리고 지금 돌리고 하셨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자, 우리 천천히 저랑 같이 손을 자 이렇게 바닥을 손 바닥이 양면이 바닥을 저 앞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려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꾸고 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 천천히 돌리고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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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우리 자네 내 운동. 자,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지금 하시는 체조는 팔굽체조, 우리 뇌체조예요. 그래서 간단한 기본적인 동작들이죠. 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 오라버니 주세요. 갈게요.
자, 간단하게. 자, 릴렉스하게 분들. 어머. 힘드세요? 우리 가족님들은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 처음 오셔서 좀 있으면 적응하실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엄지손가락 검지 한번 이렇게 펴보실게요. 자, 우리 뇌를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켜주는 우리 봉숭아학당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치요? 자, 우리가 우리 뇌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수축이 되고 영양가가 빠지면 그게 우리 치매라고 와요. 그쵸? 나이가 젊어서 치매가 오고 안 오고 많아서 그게 없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뇌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과 입은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아까 하셨던 동작 두 개를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이 정도로만 할게요. 더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자, 이 정도로. 자, 우리 가족님들. 자, 옛날에 검정 고무신 신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자, 검정 고무신. 저희가 제 나이 또래에는 검정 고무신은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검정 고무신을 많이 신었던 것 같, 기억은 많이 나요. 우리 엄마는 코팍신 신어서 하얀 코팍신. 한복 입을 때 코팍신, 그쵸? 그래서, 예. 그래서 검정 고무신의 추억을 한번 자 생각을 해보려고 율동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 무릎 두 번. 않는 복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세상에 막 다니고 있대요. 그 복 우리 여기 오시는 가족님들이 챙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들어와 들어와 하실 거예요. 자 만복도 들어와 들어와 건강 들어와 들어와 해.
행복! 들어와! 들어와! 돈도! 들어와! 들어와! 그렇죠. 돈 제일 좋죠? 자, 우리 검정 고무줄 한 번만 주세요. 추억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저 우리 아버님들은 옛날에 우리 군대 가면 제식훈련 하시죠. 그래서 우리 제식훈련을 한번 해보셨는데 앉은 자세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릎은 자꾸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연골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제가 아까 오다가 네 분의 남성을 밑에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외로우신 분들 모시고 가시면 돼요. 전라도 남자, 경상도 남자, 충청도 남자, 그리고 강원도 남자까지. 서울은 깍쟁이 나서 제가 모시고 오지 않았어요. 아셨죠? 그래서 순정파를 원하면 전라도 남자, 꼭 잊지 마시고 화끈한 거 원하시면 경상도 남자 잘 모시고 가셔서 애기똥만 하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구리구리. 자, 하나 둘 셋 넷. 우리 달리기를 옛날에 단박질, 전라 단박질이라고 그러죠? 자, 앉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작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동작 두 개만 잘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찬원이 신곡을 냈어요. 사나이 청춘이라고. 그래서 이 신곡이 나온 지 한 달 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조금만 키워주세요.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제식훈련 우리 한번 예 제식훈련 했어요. 자 그래서 강원도 사나이, 충청도 사나이 밑에 가면 네모네 사나이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 꼭 모시고 가셔서 자 그분들과 함께 도란도란 잘 대화동무하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가 잘되고 잘 살고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치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바다는 무슨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태평양? 대서양? 마음의 바다. 아 그래요? 저는 에, 이 말을 꺼낸 게 아까 앉아서 가만히 듣다가 이 단어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무총장님과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바다는 모든 복을 가져올 수 있는 바다는 웃음바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 웃음바다 속에는 방금 아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웃음바다 속에는 행복도 있고 배려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함께라는 큰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웃음바다, 아까 우리 총장님이 장군 웃음을 웃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민 웃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허를 낸 웃음으로 한번 내 안에 있는 색을 한번 끄집어 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한번 해보면서 우리 날도 더운데 누가 뭐라 해도 눈치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근심, 걱정 날려버리시게 우리 하나, 둘, 셋, 넷, 버려! 하면서 한번 박장대소 한번 해보실게요. 크게 웃으시는 분이 큰 복 가져가시는 거예요. 한번 웃을 때 10년 젊어지시는 거 아시죠? 이뻐지고 싶으신 분, 젊고 젊어지고 싶으신 분들 큰 소리로 체면은 필요 없어요. 자, 우리 박장대소로 한번 나만의 색을 한번 표출해 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큰 바다를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우리 봉당 가족님들은 그 바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트레스 다시 한번 근심 걱정 모으시고 근심 걱정 모아서 버리고 아하하하하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오늘 크게 웃으신 분들 분명히 그 공간에 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자 정말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7월이면 이제 휴가가 다가와요. 그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7월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모든 분들이 잘 되라고 우리 다다로 한번 시원하게 오늘 더위를 잊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주세요. 저 푸른 바다로 훌쩍 떠나볼까 하얀 파도 타고 타고 근심 걱정 있고 시원한 밤바다 훌쩍 떠나볼까 등대 불 반짝반짝 모두 다 함께 세상이 감사합니다. 자, 꼭 모든 일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족님들 잘 되셔서 웃음바다를 많이 많이 저축하시는 행복하신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엄지척 한번 해보실게요. 자, 즐거우셨나요? 네. 어머 세상에 50%밖에 안 돼. 즐거우셨나요? 네. 큰 소리 하신 만큼 부자 되실 거예요. 자, 엄지척 하시고 내가 나를 최고로 생각하지 않으면 남도 우습게 한다고 잊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 나는 최고야! 나는 짱이야! 짱이고 대단하고 최고 우리 가족님들 꼭 최고인 시간, 짱인 시간으로 인생 쭉 채워가시기 바랄게요. 큰 소리로 짱인 만큼 나는 짱이야! 하나, 둘, 셋, 넷! 나는 짱이야! 한 번 더! 나는 짱이야! 자, 우리 가족님들은 짱이야! 자, 지금까지 저는 김척! 다음에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